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기계를 강의하는 임종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3년도 경향성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입니다. 1회. 1번입니다. 2단 압축 1단 팽창 PI 선도와 같은 냉동 사이클로 운전되는 장치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냉동 능력은 6000kcal per hour이고 압축 계율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거기 pH 선도하고 각종 효율을 표시한 표가 있네요. 거기에서 저단 냉매순환량, 저단 피스톤 퇴출량, 저단 소요동력, 고단 냉매순환량, 고단 피스톤 압출량, 고단 소요동력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선도는 그 그림을 보시면서 좀 보시고요. 보면은요, 먼저 저단 냉매순환량입니다. 거기요. 저단 냉매 순환량이요. 저단 냉매 순환량. GL은 저단 냉매 순환량은 뭐하냐? 여기서 그 표를 잘 보세요. 그 pH 선도를요. 그러면 저단 냉매 그 순환량은 GL이라 그랬어요. 그 GL을 구하라는 얘기죠. GL 킬로그램 시간당.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GL은 어떻게 돼요? 전체 냉동 능력을 단위 냉동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전체 냉동 능력이 얼마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냉동 능력이 6만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이건 Q2를 Q2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Q2는 얼마예요? Q2는 거기에서 보면 표에 H1 그 표를 보세요. H1 마이너스 H6 6분의 Q2가 얼마입니까? 주어진 것이 6만이라 그랬어요. 6만. 그러면 여기서 H1이 얼마입니까? 표에 보면 H1이 388이네요. 388 마이너스 H6가 94죠. 표에 pH 선도에 요게 이제 냉동력이 되는 거예요. 냉동력이요. 그거를 6만으로 나누면 되겠죠. 6만. 요게 얼마냐? 요것이 204.09kg per hour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저단 피스톤 토출량이요. 저단 피스톤 토출량. 저단 피스톤 토출량은 여기서 냉매 순환량을 알고 있었잖아요. 냉매 순환량. 그래서 VL은 이건 이제 VL이죠. VL 그 메타삼성 퍼 아워네요. 요걸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요거는 비체적으로요. VL은 이타 V. VL 저단 압축기의 최적 효율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Q로 나누면 되겠죠. GL 거기다 VL 이건 비체적이에요. 이건 비체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GL, VL 하면 여기 얼마예요? 저단 압축기의 최적 효율이 그 표에 보면은 저단하고 최적 효율을 만나는 게 0.7이네요. 0.7분의 GL이 얼마예요? GL 여기서 구했죠? 204.09 곱하기 그때 비체적이 얼마라 그랬어요? 비체적이 거기서 1.5라 그랬어요. 1.5.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1.5. 그러면 요게 451.91 메타삼승 퍼 아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음에 세 번째, 저단 소요 동력이야. 저단입니다. 저단 소요 동력은, 저단 소요 동력,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NL이라 그랬네요. NL. 키로 칼로리 퍼 아워. 키로와트로 구하는 게 아니고, 키로 칼로리 퍼 아워로 구해라 그랬네요. 저단 소요 동력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저단 소요 동력이 거기서 보면은 NL은 GL에다가 그렇죠? GL에다가 GL 내 저단 냉매 순환량에다가 표에 H2 마이너스 H1 H2 마이너스 H1을
그 열량을 뭘로 해야 돼요? 압축 효율하고요. 압축 효율 이타 CL이라 그럴까요? CL 곱하기 이타 CM 기계 효율력. 요거를 곱해서 나눠주면 요것이 저단 소요도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토출량에 있어서는 VL에 들어갔고 여기서는 그 압축 효율과 기계 효율이 들어갔다는 거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은 이타 CL이 얼마예요? 표에서 압축 효율이 0, 저단 압축 효율이 0.82 곱하기 기계 효율이 0.95죠. 0.95. 이게 이제 전체 효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GL이 얼마예요? 204.09 곱하기 H2요. 그러니까 저단 압축기의 토출축 엔탈피 433 마이너스 H1이요. 압축기 입구요. 입구의 엔탈피 388이네요. 38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바로 킬로칼로리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860이나 이런 건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11789.54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